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팀의 고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왜냐면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 팀 오브 더 이어를 받은 이어폰이기 때문이죠. 바로 크래신 오딕트 트위그와 트위그 프로입니다. 트위그 프로는요, 10만원대 수준급 노이즈 캔슬링과 APTX 어댑티브 보음질 코덱을 지원하는 이어폰입니다. 우선 트위그를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심쿵, 너무 이뻐서 이거 꼭 리뷰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음질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완전 쓸데없는 기호더라고요. 와, 진짜 음질이 이 가격대에 너무 좋아요. 게다가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으로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주변 소음을 줄여주고요. 통합 품질도 6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지금 트위그 프로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또 앱으로 나만의 EQ 설정을 통해 내 입맛에 딱 맞게 사운드 세팅을 할 수 있고, 무선 충전에 IPX4 등급의 생활 방수까지. 그래서 오디트 트위그와 트위그 프로는 여러분들이 무선 이어폰에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훌륭하게 충족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오늘 트위그와 트위그 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5일 동안만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최저가 프로모션까지 정말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꼭 혜택까지 받아서 품격 있게 선택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 한번 먼저 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제품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성분들 쓰는 파운데이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실린더를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오브제 느낌마저 나는데요. 트위그는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상도 받은 제품이라 디자인의 차별성이 큰 제품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해서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 넣기도 좋았고요. 트위그와 트위그 프로 전용 가죽 케이스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링까지 있어서 휴대성도 좋고 가방에 멋스럽게 부착하기에도 좋아요. 또 이번에 트위그가 요즘 가장 힙한 패션 브랜드인 MSGM과 특별한 콜라보를 진행해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도 만들었는데요. 안쪽에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오, 이 MSGM의 시그니처 컬러 형광 노란색 포인트가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에 이번 협업의 핵심 컨셉인 젠더 플로우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MSGM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오디트도 형광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가죽 케이스도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죠. 추가로 이어팁,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와 전용 케이블, 링까지 이렇게 형광색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의 패션 액세서리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이벤트에선 이렇게 MSGM 에디션하고 가죽 케이스까지 할인받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트위그는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여는 방식이고요. 트위그 프로는 앞으로 이렇게 꺼내는 방식이에요. 자, 안쪽을 보면 이렇게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L과 R 구분으로 어느 쪽 이어폰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케이스 캡도 살짝만 밀면 반자동으로 닫히고 살짝만 당기면은 이렇게 반자동으로 열립니다.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편했어요. 하단부에는 충전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과 C타입 포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충전도 가능합니다. 무게는 트위그가 약 50g, 트위그 프로는 약 57g의 무게로 꽤나 가벼운 편이고요. 이어워드는 특이하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에요. 모던한 그레이 컬러감에 적당한 광택이 있어서 수트를 입고 착용해도 어울릴 정도로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착용감도 매우 훌륭한데요, 일단 무게가 약 4.7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부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트위그가 오픈형이어서 오랫동안 끼더라도 답답한 느낌 없이 편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트위그 프로는 인이어 방식이다 보니까 참음성도 굉장히 좋고,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 네임, 이름값을 하죠. 그래서 이어버드는 주변 소리를 일정 부분 듣고 싶다 하시면 트위그고요. 참음성을 중시하신다면 트위그 프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은 이어버드의 버튼을 길게 눌러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한 번 더 누르면 주변 소리 듣기, 앰비언트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6개나 탑재돼서 그런지 주변음 듣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소리 듣기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다만 이어버드를 좀 더 케이스에서 빼기 편하게 디자인 설계를 신경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붙어있다 보니까 살짝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어버드는 IPX4 등급의 생활 방수는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고, 케이스에 넣고 한쪽만 빼면은 한쪽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어버드에 있는 버튼 눌러서 우리에게 친숙한 한번 누르면 재생 일시정지, 두번 누르면 다음 곡, 세번 누르면 이전 곡,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통화 받기도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이어버드 단독 사용 시 6시간, 노이즈 캔슬링 사용 시에는 5시간 반, 사용 시간도 긴 편이 인데요. 케이스까지 쓰면 최대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질인데요. 기말 필요 없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Partridge in a pear tree. 형들한테 부탁해서 저희 집에 옮겨놨어요. 출입문 열쇠 다 망가졌는데 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자꾸 선을 넘니? 내가 112에 신고하는 건 몰라서 너한테 연락했겠니? 알려지고 복잡해지는 거 싫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신고를 하고... 형들한테 부탁해서 저희 집에 옮겨놨어요. 출입문 열쇠 다 망가졌는데 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자꾸 선을 넘니? 내가 112에 신고하는 건 몰라서 너한테 연락했겠니? 알려지고 복잡해지는 거 싫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근데 신고를 하고...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풍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대에 제가 들어본 이어폰 중에 상급으로 음질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전쟁 영화나 사운드의 볼륨이 좀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이어폰이고요. 트위그 프로는 한국 제조사 최초로 고음질 블루투스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사운드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서 끊김없이 원음에 가깝게 들을 수 있고요. 이어보드는 각각 트위그와 트위그 프로 모두 이중 진동판이 적용된 12mm 드라이버가 탑재됐습니다. 이 가격대 이어폰들은 보통 6mm가 이제 거의 정석인데 그거보다 두 배 더 높은 드라이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사운드도 풍성하고 저역도 좋죠. 그리고 프로는 APTS 어댑티브 고효율 저전력 오디오 코덱까지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이어폰인데요. 이 코덱의 장점이 압축 전력 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32GHz의 풍성한 음질과 고, 중, 저역의 질감이나 해상력이 매우 좋아요. 다양한 콘텐츠에서 사운드 패드도 굉장히 넓고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래시 이라는 브랜드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여러분 혹시 도끼 이어폰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2000년대에 되게 가성비 좋고 이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명한 이어폰인데요. 2010년도에는 프리미어 헤드폰 브랜드인 피아톤을 설립해 고가형 입문을 위한 다양한 헤드셋과 이어폰을 만들었는데 평도 괜찮았고요. 2020년도 들어서 테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오딕트를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다이내믹 드라이버나 음향 전문 장비를 개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근데 길게 왜 하냐고요? 제가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 얼마나 브랜드와 제품을 신경 쓰고 검수해서 보여주는지 알아달라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경우에는 이 가격대는 괜찮다, 중급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소음이 많은 곳에선 일정 부분 소음을 줄여주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정말 중요하죠. 바로 통화품질. 통화품질은 진짜 훌륭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품격리뷰 고이트백군입니다. 야외에서 트위그로 통화품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품격리뷰 고이트백군입니다. 지금 트위그 프로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이미 우리 구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수많은 이어폰들, 요즘 가장 핫한 이어폰들을 직접 통화품질 테스트해서 들려드리고 반응도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다른 타사와 비교해봐도 이 정도면 중상급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제 지인이 제가 이제 이어폰으로 받으며 혹시 지금 나랑 통화하는데 이어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건 아니지? 건방지게 약간 이러면서 딱 눈치를 채는데 제가 이 이어폰으로 통화할 때 그런 부분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만큼 통화 품질은 좋고 부가적으로 오디트 전용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해보면 디자인이 참 오디트스럽다, 굉장히 힙한 느낌인데요. 폰트는 약간 좀 과하게 큰 느낌이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안쪽에서 노이즈 캔슬링 세게도 조절할 수 있고요. EQ도 나한테 딱 맞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프리셋에 재즈, EDM,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세팅 값을 음악 하나 틀어놓고 나한테 딱 맞는 EQ 세팅으로 바꿔보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아래 파인드 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어폰 위치가 뜹니다. 또 링 버튼 누르면 큰 소리로 이어폰 위치도 찰 수가 있죠. 혹시라도 분실했을 때 쓰면 유용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특별 프로모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단 5일간만 트위그와 트위그 프로 가죽 케이스와 MSGM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최대 26%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저랑 하는 이 프로모션은 당연히 어느 곳에 검색해봐도 최저가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제품 별로였으면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쁜 디자인에 사운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통화품질까지 괜찮다? 그런데 특별 프로모션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자,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꼭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트백군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잉.